저는 비만 왔으면은 이제 조금 외부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 좀 돌아다니면서 시즌 오프와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고 싶었는데 이 비가 쉽게 끝을 비가 온 것 같아요. 내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사이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동부 지방 그리고 전국에는 장대비가 예고됩니다. 제가 오늘은 더현대를 가려고 합니다. 더현대 가면은 오늘 비 오는 날도 캠핑을 할 수 있으니까 더현대를 한번 가보고 시즌 오프 어떤 거 하고 있나 이런 거 좀 보려고 하거든요. 네펜테스 산하의 브랜드라고 얘기하잖아요. 50% 할인이 들어갔더라고. 어디서요? IM샵? IM샵도 그렇고 뭐 스컬프도 그렇고 앞전에 일본 갔을 때 구매를 망설였던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일본보다 가격이 더 싸다. 오늘 제목 나왔다. 일본보다 일본 브랜드 싸게 사는 법.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도 일본에서 할인하면 더 싼 거 아니에요, 일본은? 아, 그렇지. 네펜테스에서 지금 할인이 들어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베스트 아이템들을 셀렉해오셔서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아이템들이 할인이 들어가는 거고 아무래도 일본에 있는 네펜테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템이 판매되고 나서 남은 아이템으로 할인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매력적인 아이템은 구매를 원하시면은 사실 국내에서 지금 구매하시는 게 조금 적길 수도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디야? 응? 어디야? 성수동 어디서 뭐 해야 돼? 사이즈가 없어. 제가 첫 번째 이제 컬러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사실 저하고는 좀 잘 안 맞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있었거든. 호기심은 항상 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브랜드가 가격대가 나름 좀 사악합니다. 좀 조심스럽게 내가 이거 잘 활용하지도 못할 텐데 이걸 굳이 구매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가격대가 굉장히 좋게 이번 원래 얼마예요? 원래 국내에서 판매된 가격이 한 60만 원대인데 이게 60% 할인해서 24만 원. 너무나 가격대를 저는 괜찮게 구매를 했고 가서 입어본 거는 처음이잖아요. 컬러라는 브랜드는 아시겠지만 뭐 디테일을 떠나서도 사실 실루엣이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에요. 해체주의를 기반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모델 핏으로 봤을 때는 저런 느낌으로 입어야 된다고?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어떤 취향에 따라서 제가 막상 가서 직접 입어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무난한데 이게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직접 가서 입어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아마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이게 이번 시즌 컬러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게 저번 시즌. 저는 사실 이 브랜드를 보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가서 보니까 이 브랜드가 세일을 하고 있었고 입어보니까 괜찮길래 구매까지 이어진 아이템입니다. 일단 제가 몇 번 소개드렸었는데 브루나보인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제가 오사카 가서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되게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옷인데 사실 저는 할인율이 맛있진 않아요. 그 대신 이거는 할인율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보시면은 43만원인데 제가 요건 20% 할인 들어가서 34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본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31,000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 구매했으면 한 3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거였죠. 한 29만원? 아니지. 일본에서 구매했으면은 텍스 프리까지 지금 환율까지 따졌을 때 한 25만원대? 24만원대? 난 좀 맛없게 먹었네요. 아니 뭐 근데 뭐 맛없 다고는 네. 할 수는 없지. 아 그렇죠. 할인율은 크진 않지만 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몰랐던 거를 새로 발견한 느낌. 아마 제가 온라인상에서 그냥 쭉 스크롤 내렸으면은 구매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올 수 있는 그 맛있음이 있잖아요. 입어보고 들고 나오고 할인까지 하네 근데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반가운 브랜드다 보니까 구매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요거 실크가 섞여 있는 레이온입니다. 네. 아 그래도 네,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침봉사가 공양미 300석에 눈을 뜨듯이 잡으러 올까? 좋은 아이템 구매가 체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차분한데 제가 권해줬던 아이템입니다. 저도 제가 입어보려고 했던 아이템이었어요. 사실. 사스카치 패브릭이라고 하면은 아마 가장 조금 메인 아이템이 아닌가. 니들즈만큼이나 유명한 그쵸. 그런 트래프. 니들즈하고 이 사스카치 패브릭하고 같이 협업도 할 정도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차브라한테 잘 어울릴 걸 생각했거든. 이게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기장감이 이제 차브라한테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네, 니들즈 팬츠보다 좀 짧게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좀 이렇게 주름지는 느낌이 안 나겠더라고요. 좀 짧아서 기장이 저한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입었는데 아, 안 입었어야 돼. 아 근데 진짜 괜찮았어요 실루엣이. 진짜 이뻤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니들즈의 트랙 팬츠를 꾸준하게 즐겨 입는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히 또 이 브랜드만의 또 고급스러움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얼마였죠? 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한 40만 원대였는데 이건 50% 할인해서 24만 원대. 그러니까 한 48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 금액 자체는. 아니 그러면은 오늘 구매하신 거 둘 다 일본에서 구매하는 거보다 싸게 구매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가격대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가 구매하는 엔화로 구매했을 때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제품도 그렇고 제가 보여드린 이 컬러의 제품도 그렇고 시즌이 한 두 시즌이고 지난 제품이거든. 아,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가격대를 굉장히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는 건데 이 팬츠 같은 경우는 컬러만 다르게 해서 매 시즌 출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내가 시즌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구매 안 할 이유는 사실 없다. 나에게 컬러만 잘 맞다고 하면은. 그래서 아, 이번에 쇼핑 좀 맛있게 하셨네요. 저희는 시즌 오프 때 항상 다음 시즌 거를 구매하는 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FW 시즌 오프 때는 SS를 구매하는 편이었고 SS 시즌 오프 때는 FW를 구매하는 편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다 SS를 구매했잖아요. 아니 나 트랙 팬츠는 싸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카라티 반팔티 구매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시즌 오프가 빨리 시작했다고 해서 할인율이 조금 더 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바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은 좀 더 좋은 쇼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뭐 7월에는 뭐 본인 취향에 맞는 시즌 오프를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